빠지면 좋고 뭐 어떤 이는 안 빠지면 좋고 이게 있다던데? 보통은 이제 이가 빠진다는 것은 사람의 죽음과 연결을 해서 풀이하기도 하는데 윗니가 빠지면 윗사람,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 어머. 그리고 어금니는 중요한 어른이나 먼 친척, 그리고 앞니는 존속 가족, 그리고 덧니는 첩이나 애인 또는 사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위, 어머. 덧니가 빠지는 거? 네. 어.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어머님들이 궁금한 어젯밤 꿈에 대한 해몽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성우 씨는 어떤 꿈이? 저는 뭐 제가 꾼 건 아닌데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꿈을 꿨다고 친구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꿈은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어머님들 중 이런 꿈 꾸신 분 혹시 계세요? 남편이 바람 피는 꿈. 아, 32번 어머님. 어머님. 그때 제가 임신 상태였는데 꿈에서 입구 집에 들어갈 때 입구에 양말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줍고는 방에 들어가는데 신랑이랑 이제 친한 언니 분이랑 아주 진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친한 언니? 그런 사이에 장면이 다시 바뀌고 연달아서 제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제 신랑한테 이런 꿈을 꿨다 이랬더니 이제 그쪽 당사자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별이 안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현실에서도 딸을 낳으면 왠지 그게 그러니까. 믿는 그래서 아들이었어요. 실제로는요? 딸 지금 아들. 아니요 아들이에요. 다행이네. 괜히 다행이에요 마음이. 뭘 다행이에요 말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다행이에요 그냥. 딸이었으면 괜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었는데. 양재희 선생님 그러면 이런 꿈을 꾸게 된 이유는? 그 직장에 있는 언니가 늘 신경이 쓰였던 거죠.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죠. 오피스 와이프라고. 아마 32번 어머님은 본인은 쿨하게 괜찮다라고 하셨겠지만 아마 남편과 그런 관계 자체를 의심했다기보다는 불편하셨을 거예요. 남편이나 아닌 다른 여자와 친하거나 가깝게 지내는 모습 자체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결국 무식의 발로로서 꿈으로 나타났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해몽적으로 해몽적으로 바람 피는 꿈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우리 박승윤 선생님께서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람 피는 꿈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할 것이 없는 것이 남편이 바람 피는 꿈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말년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도 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바람 피는 꿈은 지위가 올라가고 말년이 편안하다 이런 암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꿈이라는 것은 꿨을 때 통쾌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꿈이 좋은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제압한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이 좋은 것처럼 어떤 바람을 피거나 어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있는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나거나 방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암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또 어머님들 중에 꿈 해몽, 궁금하신 꿈 해몽 있으세요?